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12일자 기사네요. 문도 40%였는데 이재명은 90%. 이런 독주는 없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재명은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누적 89.21% 독주. 문 2015년 전대 당시 권리당원 투표율은 39.98%였다. 2020년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이낙연도 63.73%. 민주당의 이재명이 일극 체제를 그대로 보여준 수치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김정은이한테나 가능한 일이지.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후보들을 사태대하게 강압적으로 말리고 이런 것이 지금 이따위 이런 병적인 증세가 나온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 당원들을 전부 자기 으쌰으쌰 하는 패거리로 다 써놓고 이런 퍼센트가 나오는 건 병적인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문재인 정부 지도부를 시작으로 6개의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되는 동안 이 같은 압도적인 투표를 기도한 전에는 찾아올 수 없다. 그 이재명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못 되거든요. 범죄투성이고 그 가족한테 뭐 형수한테 하는 지시라든지 그 두 사람을 살해한 자기 조카 뭐 변호라든지 뭐 여성 스캔들이라든지 뭐 지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범죄에 관여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봐서, 그리고 그의 모두 학력이 다른 뭐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인간성이라든지 모든 가치관들을 보면은 전혀 이럴 인물이 아닌데 지금 막 휘어잡고 이 난리 치고 있는데 이건 그 계략과 책략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압적으로 후보 사퇴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지난 출범과 함께 전례에 차주잡을 수 없다 이런 압도적인 득표율은 출범과 함께 대선 준비에 돌입한 이재명 2기는 앞선 지도부들과 비교 불가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자기 그런 저 막강한 권한을 쥐기 위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전부 당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당은 당규를 다 바꿔버려서 이재명의 위주로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이 아니다고 그게 당이냐라고 말한 김두한 후보의 말이 그게 실감이 가는 거죠. 이게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 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89.21%를 기록 중이다.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당대표에 처음 당선될 때 기록한 81.33%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10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치다. 이 후보를 제외한다면 역대 더불어민주당 제재당 당대표 중 전당대에서 70%가 넘는 권리당원을 지지받은 후보는 없었다. 이게 병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다 조작되고 준비된 것들이죠. 심지어 이번 전당대는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56%. 권리당원의 표심이 당선 여부와 최종 합산 득표를 결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서는 국민이 뽑아요. 권리당은 지금은 역사 설치지만 국민들이 더 냉혹하게 표할 것입니다.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2015년 2월 유력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2위 39.98%를 기록했다. 1위는 박지원 후보로 44.41%였다. 이후 추미애 전 대표가 2016년 전당대회에서 61.66, 이해찬이 2018년도 45.79 권리당원 표를 얻어 당대표에서 당선됐다. 이재명 지도부 출범 전까지 가장 높은 권리당원 투표를 기록한 인사는 이낙연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전당대회 당시 63.73%를 얻어 압도적인 권리당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권리당원 35.9%로 표를 얻어 36.62%를 기록한 홍영표 전 의원에게 밀렸다. 이렇게 이런 이게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경쟁자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사퇴시키고 독재 체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독재적인. 이렇게 다른 송영길이하고 이렇게 그 저기 저 같이 홍영표가 이렇게 해서 36.62%로 하고 35.9%로 홍영표 전 의원에게 밀렸다고 그러잖아요. 송영길이 35.95% 36.62%로 이렇게 경쟁이 돼야 정상이죠 이게. 한민주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 경제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때에도 이렇게 높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다며 90% 득표율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독재, 나머지 다 후보 사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란 거예요.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전당대회보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을 굳힌 가운데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반 선두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는 3주차부터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지원을 받은 김민석 후보에게 선두 자리를 넘겨줬고 현재 3위인 김병주 후보 급부상으로 이 자리도 이탈한 상황이다. 서울 순회 경선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의중에 따라 단순권 순위가 뒷박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위는 한준호 후보, 5위는 이현주 후보인데 이들의 당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11.56%와 6위의 전현희 후보 11.54%가는 득표 차이는 0.02%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 청정리 당시 후보가 모든 주차 권리당원 투표 누적 투표율 1위를 차지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고민정 후보는 매주 2위를 유지했다. 박찬대, 서영교, 장경호 후보도 당선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번 전당대회와 대비된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요 근래 여야 통합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국가를 슬기롭게 코로나 시대를 잘 넘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는데 범죄인으로 구속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로 인해서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범죄인으로 구속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이 1년 동안 민주당에 이뤄놓은 분위기는 완전 공산주의 독재당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전 민주당이 아니에요. 완전 바뀌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40%였는데 이재명이 90%인 원인을 분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해답은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민주당 당대표로 뛰어들었고 자기 사람으로 민주당을 새 판을 짜고 이재명에게 충성할 사람을 공천을 주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는 등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에 3선 4선 후보들에게는 이재명 사람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 후보 사퇴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보 사퇴 압력을 받고 나서는 자괴감을 느꼈다 하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도전장을 낼 사람이 없도록 사전 포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당헌 당규를 이재명이 이를 위해서 다 바꿔버리고 이런 체제에서 공산주의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12일자 기사 문도 40%였는데 이재명 90% 이런 독주는 없었다라는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면서 내일부터는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희 정치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Y 기업이 아주 그 하수인들을 시켜서 동영상으로 나의 정치 코멘트를 업로드를 방해치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생방으로 저의 정치 코멘트 선가크로스 생방으로 정치 코멘트가 나가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